자, 원정 경기를 치르는 창녕 WFC와 홈 경기를 치르는 화청 K스포의 2022 WK리그 4라운드 경기 전반전이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원정팀 창녕, 오른쪽에 홈팀 화청 K스포가 위치합니다. 오늘 화청팀에 코로나 이슈가 조금 있어가지고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주전급 선수들이 빠진 상태인데 태클 가볍게 피해내면서 중앙 쪽으로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지금 박지영 선수가 네,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는데요. 중앙에서 한 차례 지금 충격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16번에 화천의 문은주 선수와 지금 충돌이 있었어요. 네. 자, 사와코가 그라운드 안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박지영 선수가 차고 있던 주장 완장을 사와코가 우선 대신해서 이정은 그대로 얼리 크로스. 네. 한 번에 얼리 크로스가 높게 왔는데 문은주의 패스 연결. 오른쪽. 또 크로스 올라오죠. 크로스가 높게 옵니다. 헤딩. 현재까지 전반전에 문은주의 역할은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헤딩! 지금 전반전에만 제가 봤을 때 한 8개 정도 크로스가 올라온 것 같은데 네. 날카로워요. 문은주 선수가 또 장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합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정은 왼발로도 어깨 골문 쪽! 혼자 사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득점은! 무르주 하지만 곧바로 안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습니다. 골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네, 경합 상황에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예.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승부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코너 플래그를 네 망가뜨렸던 정지현 선수. 사실 그거 아세요? 세라머니 할 때 코너 플래그 건들고 이러면은 카드죠. 카드예요. 네. 근데 지금 카드가 안 나왔네요. 중앙 쪽을 바라봤는데요. 넘어갔어요. 슬라이딩 태클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패스예요. 패스 박스 안에서 또 한 번의 득점. 스코어는 2대0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박다혜 선수의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네, 퍼스트 터치 기가 막혔고 오른쪽 보고 그대로 밀어놓은 문은주 선수입니다. 네. 문은주 선수는 확실히 자기의 장점을 전부 이용하는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공중볼, 또 그다음에 발밑, 그다음에 포스트 플레이까지 스크린 플레이까지 전부 다재다능한 선수네요. 네. 선수의 매치업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킥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오, 발이 위험했어요. 조금 높았어요. 네. 네, 발이 조금 높았는데 뭐 고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공만 보고 이제 중구행이가 장난을 심한 거 아니요? 한쪽으로 이제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지금 이겨냈어요. 아, 지금 박스 안 반대편 있는데요. 반대편. 막았어요. 장민영 발끝으로 하지만 최진아. 최진아. 문은주의 패스. 지금도 문은주 선수였어요. 네. 네. 문은주 선수와 최진아 선수 인상 깊은 투톱이네요. 네. 부상이 염려가 됐었던 최진아 선수인데 네. 득점 이후에 친정팀의 예우를 갖추는 화청 K스포의 최진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녕 다섯 골 넣고 끝냅시다 라고 지금 오른쪽 빠졌어요. 오른쪽에서 문은주가 이어봤습니다. 네, 또 문은주예요. 자 문은주 반대편 크로스. 최진아 멀티골. 야, 문은주와 최진아 오늘 이 두 콤비 플레이가 두 골을 만들어내네요. 네. 화청 K스포의 확실한 원투펀치 문은주와 최진아가 기록합니다. 바로 역습으로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 그리고 뒷공간에 또 한 번 노렸습니다. 볼 이어받고 달려가는 박다혜 잡아놓고 비었어요. 돌면서 오른쪽에 최진아가 있습니다. 최진아 제쳐내고 장수. 자 우선 수비가 헤더로 처리합니다. 자 전방 쪽 곧바로 로빙 패스 달려가는 이네스 스피드 있는데요. 이네스 잘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유니선이 높게 띄웠습니다. 수비 헤더 먼저 있었는데요. 잡아놓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은 자 머리치에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나나세가 왼발로 띄웠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왔어요. 이네스 들어갑니다. 야. 이네스 추격골을 만들어냅니다. 야, 이네스 선수 드디어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골을 넣어주네요. 네. 창녕의 득점은 드디어 이네스 선수가 만들어줬는데요. 네. 지금 가슴 컨트롤 후에 발리슛으로 골을 넣었는데 네, 중앙 쪽에서 볼 소유하면서 창녕이 후반전에 득점 이후에 공격을 좀 좋대서 봤어요. 이네스 원샷 원킬 멀티골 창녕의 이네스입니다. 이야 이네스 본인에게 온 또 한 번의 기회를 퍼스트 터치 기가 막혔고요. 네. 네 퍼스트 터치가 지금 공격적인
터치를 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스피드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예, 오른쪽을 잘 보고 침착하게 밀어넣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고 화천의 입장에서도 두 골을 실점을 하고 나서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고 다시 자 지금도 있어요. 문은주 또 들어왔어요. 해트트릭이에요. 문은주. 문은주 해트트릭. 이야 문은주 선수 오늘 기가 막히네요. 그냥 강재승 감독도 이 선수의 활약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지현이 올라오고 잘 흘려줬어요. 그리고 박미듬 그대로 먼 거리. 골대요. 흘러나오는 볼. 세컨 볼. 자 이번에도 휘슬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장면 와. 지금 다시 봐도 네 사실 슈팅을 딱 할 때 네. 다소 먼 거리여가지고 괜찮을까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저희 또 골대까지 가네요. 네. 네. 와 궤적도 정말 완벽했고요. 저 거리 자 이렇게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화천 K스포와 창녕 WFC 현대제철 2022 WK리그 4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5-2 강재승 감독이 이 어려운 상황을 엄청난 대승으로 이끌어냈습니다.